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호주머니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주머니, 정초로. 마냥 크면 좋은 줄 알았던 호주머니. 어렸을 때는 큰 호주머니에 이것저것 넣는 것만 했습니다. 커가면서 여러 가지 주머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을 줄만 알고 뺄줄 몰랐던 호주머니. 이제는 호주머니가 터지고 넣어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꾸 미련이 남지만 그래야 몸매시계가 삽니다. 호주머니라는 시를 제가 쓰게 된 동기는요, 사실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나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옷을 입을 때 호주머니가 많은 옷을 좋아했습니다. 남들은 호주머니가 두개 달린 것을 자주 입었지만 저는 네 개가 달린다거나,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입는 등산용 조끼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머니 많은 옷에다가 이것저것 닥친 대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게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다지 집안이 잘 살지 못하는 관계로 어떻게 봤을 때는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그러한 본능적인 몸부림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그러더군요.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을 가다 보니까 비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비워야 채울 수가 있다고요. 네, 오늘은 호주머니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